모든 로스트아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2022 로얄 러더스. 자, 이렇게 대망의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시상식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2022 로얄 러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2년 만에 펼쳐지는 대회라서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면서도 기대 많이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상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3위, 준우승, 우승 그리고 MVP의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로스트아크의 메인 디렉터 금강산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네. 디렉터 금강산입니다. 제가 나오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말 짧게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선 저희 로스트아크 로얄 로더스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말마다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봤고요. 계속 이제 오늘은 현장에서 이제 플레이를 봤는데 지금까지 중계진 여러분들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중계진 여러분들 또 정서림 캐스터님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해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선수분들도 지금 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컨디션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 해주셔서 멋진 경기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로얄 로더스를 연 것들이 PVP 아직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신경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진 PVP들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무대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것들도 많이 보이고 또 오늘 결승 경기까지 보면서 제가 이게 PVP 어떤 부분들 건드려야 되는지 좀 많이 배우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로얄 로더스를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가서 또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PVP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분명히 좋은 행사였다. 그리고 분명히 발전을 할 수 이것 때문에 이제 발전이 또 돼 나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이 로얄 로더스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수들 너무 잘해 주셨고요. 휘두르기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오늘 시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님이 직접 이렇게 상을 주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로스트아크 2022 로얄 로더스 3위 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부터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4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3위 좋은 성적이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축하합니다. 네,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BT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 이타적 플레이 선수, 타쿠 이렇게 모여서 좋은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네, 디렉터님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3위를 차지한 퍼스트 팀에게는 상금 9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많은 팬 여러분 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퍼스트 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드를 다 같이 붙들고 같이 움직였어요. 자, 다음으로 준우승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 사실 준우승도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좀 압도적인 오늘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여러분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승 여훈동 축하합니다. 네, 여훈동 선수들 사실 진짜 워낙에 이번에 확실한 조합 예. 해마, 데모니, 홀라 이 조합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도 예,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만 다음 대회에는 예,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네, 준우승을 차지한 요훈동 팀에게는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준우승을 차지한
용운동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승 우승을 차지한 우승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아크 PVP 최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팀만큼 강력한 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로스트아크 2022 로열 로더스 그 최정상에 오른 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회드룩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회드룩이 디렉터님께서 예 전달해 주셨는데요. 무려 4천만 원의 상금, 자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디렉터님 안 무거우세요? 트로피, 우승 트로피 누가 받으세요? 네, 이게 우승 트로피가 또 제일 중요한, 각자 받으시, 이야 진짜 이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 게 우승 트로피 하나, 그 다음에 개인 트로피를 또 하나씩 다 만들어주셨어요. 자,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결승전 MVP를 시상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MVP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상을 했어요. 로스트아크 2022 로열 로더스 결승전 MVP 유콩 축하합니다. 와, 아니 유콩 선수 지금 손이 두 개라. 네, MVP 유콩 선수의 블래스터 엄청났죠? 200만 원의 추가 상금을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상에 수고해 주신 우리 금강산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일단 오픈젤 선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신. 아이고, 예의 바른. 자, 오픈젤 선수 오늘 우승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런 멤버들과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우승까지 해서 그냥 너무 행복하네요.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늘 그래도 좀 팽팽하게 승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선수들은 4대0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생각 못했고 오늘도 사실 자칫하면 질 수 있다는 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제일 위기였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두 번째 판과 네 번째 판은 정말 그 운동팀이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크림을 많이 도와주셔서 뭐 전 시즌 우승자인 태풍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에 그 야몬 팀이었던 전 시즌 팀이었던 뭐 미르님, 뭐 스카봉턴님 등등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뿌룡님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우리 오픈제일 선수는 어쩜 이렇게 심성이 좋은지, 또 그동안에 우승하고 도와줬던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는 마이크 들고 계시네요. 제가 이쪽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결승전에 MVP를 받은 유콩 선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팀명이 휘두르기였잖아요. 네, 이 팀명이 유콩의 블래스터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팀명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원래 휘두르기라고 한 이유가 블래스터를 쓰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팀명이 휘두르기인데 유콩이 잘 못하면 이게 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거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 시즌 다 1등을 하고 있고 대회에서도 1등다운 면모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했었어요. 와,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눈빛에 자신감이 그게 느껴져요. 자, 근데 결승전에 MVP를 본인이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근데 투서포트의 힘도 만만치 않았는데 본인이 MVP를 받은 것이 당연하다? 아니요, 어떤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받는 건 제가 받아야겠지만 네, 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예, 일이었습니다. 이번. 네네. 아 상은 내가 받지만 그러나 이 MVP는 다 같이 만든 거다. 네. 네 맞는 말이죠. 자 휘두르기를 응원하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아 저희가 좀 안 좋은 그 말 많더라고요. 댐감 그 역겹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 다크나이트입니다. 저희 댐감도 업시키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 좀 우리 야문 선수에게. 네. 자 야문 선수 지금 보니까 네. 귀가 빨개졌어요. 그만큼 집중해서 그렇습니까? 아 네 되게 게임을 경기를 하다가 더워지더라고요. 너무 집중 몰두해서 그런지. 네 그만큼 귀가 빨개질 정도로 몰두했던 이 경기 우승 느낌 어떠십니까? 아 저번에 못 이뤄낸 걸 이뤄낸 느낌이라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기쁩니다. 그때는 저 옆에 있으셨죠? 우승 상 받을 때.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는 자리가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다음에 또 대회가 펼쳐진다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장한 각오. 자, PVP를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주세요. 아, 저 개인적으로 로스트아크 PVP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밸런스 같은 부분은 아직 손봐야 될 게 많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네. 일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자, 야문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휘두르기 팀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설자분들 잠깐 앞으로 자, 모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트아크 2022 로열 로더스 시상식까지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즌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해설 예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봐야죠. 일단은 뭐 선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PVP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도 연구를 하면서 특히나 이 로열 로더스를 통해서 로스트아크의 이런 새로운 또 재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 알아간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떠셨어요. 예, 오늘 정호수 해설과 아침부터 이 게임 얘기를 하느라고 어디가 이길 것 같냐, 휘두르기냐, 요운동이냐 이랬는데 정호수 해설은 휘두르기였고 저는 요운동을 찍었거든요. 네. 이야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박빙이었는데 이제 휘두르기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분석을 드리고도 그걸 뛰어넘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 대회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번 2022 시즌 로열 로더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스마일게이트 RPG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선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로스트아크를 즐겨주시는 모든 모험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PVP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저희는 로열 로더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